오늘 세계 명작의 산책은 노벨 연구소에서 최고의 책으로 선정된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중에서 다섯 번이나 결혼한 여인이 알려주는 여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 바스 여장부의 이야기입니다. 바스 여장부의 이야기 서문 1. 이야기는 돌아가면서 슬슬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는 바스 여장부가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스 여장부는 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당히 긴 서론을 늘어놓습니다. 특히 자신의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그녀는 책에 쓰여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결혼을 무려 다섯 번이나 했는데 그것도 불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했다네요. 사실 하느님께서도 나에게 다섯 번이나 결혼을 하도록 하셨으니 하느님께 감사할 따름이지요. 난 그들의 지갑과 금고 깊숙이 간직하고 있던 최고의 것들을 모두 빼앗았어요. 여러 학교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훌륭한 학자가 되고 여러 일을 하다 보면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다섯이나 되는 남편들에게 훈련을 받았지요. 사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띠는데 성적 상징으로 볼 때 지갑은 남성의 생식기를 뜻하고 금고는 정액을 의미해서 이 여인의 말은 남편의 재산과 성을 모두 차지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남자와 여자는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침대나 긴 의자에 있을 때에 그렇다는 말이지요. 불과 삼을 한 대 놓으면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법이니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두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녀나 동정을 지키며 사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낫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약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약하다고 부르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평생 동안 관계를 억제하면서 살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난 홀몸으로 사는 것이 두 남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인정해요. 말해보세요. 왜 우리의 생식기관이 만들어졌고 무엇 때문에 남자의 생식기가 만들어진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그것들이 아무 목적도 없이 만들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왜곡시키고 토론을 벌이면서 그것들이 소변을 보기 위한 것이며 남녀를 구별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경험에 비추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님을 배웠답니다. 박식한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겠어요. 그것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생리적 기능이지요. 또 다른 것은 생식의 기쁨이지만 이것이 하느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할 일을 다해야 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남자가 자기의 초라한 연장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그런 의무를 다할 수 있겠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지닌 이런 기관은 소변도 보고 번식도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지요. 바스 여장부의 이야기 서문 2. 다섯 번이 모두 교회에서 이루어진 결혼이라면서 결혼 생활을 했던 다섯 명의 남자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남자는 모두 괜찮은 남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돈도 제법 가지고 있었고 친절한 편이었지만 그들의 치명적인 결점은 나이가 너무 많다는 점이었는데 그의 죄의식과 그녀의 성적 호의를 적절히 이용하면 그녀에게 많은 금전적인 혜택이 돌아왔다네요. 다섯 남편 중에서 세 사람은 좋은 남편이었고 두 사람은 형편없는 남편이었어요. 좋은 남편은 돈 많은 늙은이들이었지만 우리의 결혼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요? 밤마다 무자비하게 노동을 시킨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웃음이 나와요. 하느님, 이런 저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나 맹세하건대 당시에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내게 땅과 재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을 얻거나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었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난 그들의 사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똑똑한 여자는 사랑을 정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곳에는 사랑이 없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이미 땅을 받았고 모든 것을 내 손아 귀에 쥐고 있었답니다. 그러니 나만 즐기면 되지 뭐가 아쉬워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애를 쓰겠어요? 나는 그들을 호되게 부렸고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그들의 입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현명한 아내들이여,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어요. 여기에서 현명한 아내들이란 누구를 말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남편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가에 관한 것이에요. 사실 여자의 반만큼이라도 거짓말 잘하고 약속을 잘 어기는 남자는 없거든요. 난 현명하고 약삭빠른 아내들이 아니라 실수를 저지르는 여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정말로 현명한 여자들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고 있으며 남편에게 검은 것도 흰 것이라고 믿게 할 수 있지요. 또한 아녀를 불러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만들기도 한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잘 들어보세요. 난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이 늙은이야, 최선을 다한 게 고작 이 정도야? 옆집 옆현네는 왜 저리 말쑥하게 차려입고 기분은 또 왜 저리 좋은 거지? 그 여자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데 왜 나는 집에만 처박혀 있어야 하고 입고 나갈 옷도 없어야 하지? 도대체 당신 그 여자 집에서 무슨 짓을 했어? 그 여자가 그렇게 예뻐? 그렇게 그 여자가 좋아? 도대체 우리 아녀에게 뭐라고 속삭이고 있었지? 이 음탕한 늙은이야, 이제 그따위 짓은 그만두지 못해. 내가 남자친구와 순수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남자친구의 집에 가서 조금만 놀다 와도 왜 악마처럼 떠들어대는 거야? 곤드레만들에 취해서 집에 와서 의자에 떡 버티고 앉아 왜 설교를 놀아놓는 거야? 그러면 벌받아. 당신은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라고 말했지? 하지만 부자이고 지체 높은 여자와 결혼하면 잘난 체하고 신경질 부리는 바람에 견뎌내기 어렵다고 말했어. 만일 여자가 예쁘면 동네의 모든 바람둥이들이 졸졸 쫓아다닌다고 말할 것이고 사방에서 무사내들이 노리는 여자는 결국 정조를 한순간도 지킬 수 없다고도 말하겠지. 이거야말로 정말 파렴치한 말 아니야. 당신은 어떤 사람은 우리의 돈 때문에 우리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보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예쁜 얼굴을 보고 우릴 탐낸다고 말했어. 여자가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반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의 가문이 좋거나 말하는 모습이 귀여워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며 가냘픈 손과 팔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어. 그리고 나머지 여자들도 결국은 악마의 밥이 되고 만다고 얘기했어. 아무리 튼튼한 성도 사방이 포위되면 오래 견딜 수 없는 법이라고도 말했지. 또 못생긴 여자는 눈에 띄는 사내라면 누구든지 욕심을 내고 그녀와 사업을 벌이려는 놈이 나타날 때까지 마치 스페니얼처럼 아무 무릎에나 올라탄다고 말했어. 그리고 당신은 아무리 못생긴 연못의 거위라도 반드시 짝이 있는 법이라고 했지. 그런 다음에 그 어떤 남자도 데리고 살고 싶지 않은 여자를 다스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말했어. 이 빌어먹을 늙은이야.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런 소리를 나불대면서 당신은 정신이 멀쩡한 남자라면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천당에 가길 바라서도 안 된다면서 계속 짓거려댔어. 주름진 목덜미에 벼락이나 맞아라. 당신은 지붕에 금이 가거나 굴뚝에서 연기가 나거나 아니면 옆현네가 바가지를 긁으면 남자는 집에서 나가는 법이라고도 말했어. 하느님, 우리 여자들에게 축복을 베푸소서. 저 늙은이는 도대체 얼마나 술을 마셨기에 저토록 주정을 하나일까? 그녀가 만난 네 번째 남자도 제법 괜찮은 남자였는데 부자였고 심지어 바스여 장부보다 나이도 어렸다는데 그에게도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난봉꾼이었습니다. 술을 좋아하면서 동시에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문제였는데 그 때문에 그녀는 간통을 하기도 했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했듯이 나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즐기는 것을 보면 화가 치민답니다. 하느님과 성 조스를 두고 맹세하는데 그는 단단히 대가를 치렀답니다. 나는 다른 남자에게 몸을 준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남자에게 추파를 던져서 남편이 분노와 질투로 미쳐 날뛰게 만들었지요. 나는 그에게 지상의 연옥이었어요. 이제 그는 아마 천국에 있을 거예요.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면 그는 앉아서 끙끙 앓았어요. 하느님과 그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런 방법으로 그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는 내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에서 돌아오자 숨을 거두었고 이제는 십자가 들보 아래에 묻혀 있어요.
비록 그의 무덤은 아펠레스가 공들여 세운 다리우스의 묘지처럼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 묻혀 있어요. 그런 인간을 묻는데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순전히 낭비거든요. 하느님, 관에 누워 묻혀 있는 그의 영혼이 편안히 쉬게 하시고 항상 그와 함께 하소서. 그녀가 내 남편과 모두 사별하고 맞이한 다섯 번째 남편인 젠키는 가난한 사제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학생이었는데 20세로 바스여장부 나이의 절반이었답니다. 네 번째 남편이 죽어서 영구차에 오르자 세상 아내들이 의뢰하는 식대로 나는 울면서 슬픈 표정을 짓는 척했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울지는 않았답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다음날 우리 남편의 관은 교회로 옮겨졌고 그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하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뒤를 따랐어요. 조문객들 중 하나가 바로 학생 젠킨이었어요. 오 하느님, 저를 용서해 주소서. 관을 따라오는 그를 보면서 나는 정말 멋진 다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은 그 다리에 홀딱 반해버렸답니다. 난 그가 스무 살쯤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나는 40살이었어요. 특히 침대에서 신선한 매력이 있었다는데 그래서인지 바스 여장부가 가장 진정으로 사랑했던 한 남자이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에게 집 및 토지 관리권을 넘겨주기도 했다네요. 그러나 나에게는 가장 뻔뻔스런 남편이었어요. 난 그것을 내 갈비뼈마다 느끼고 내가 죽는 날까지 그런 고통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침대에서는 가장 활기 넘쳤고 음탕했어요. 특히 나와 사랑을 하고 싶을 때에는 얼마나 내 그것을 잘 다루었는지 몰라요. 비록 내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때렸어도 즉시 내 사랑을 정복할 줄 알았어요. 아마도 내가 그를 사랑한 이유는 그가 나를 차갑게 대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여자들은 이 점에 있어서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쉽사리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으면 하루 종일 울고불고하면서 그것을 달라고 하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금지하면 우리는 그것을 더욱 갖고 싶어 한답니다. 반면에 우리를 쫓아오면 도망치고 말지요. 바스의 여장부는 이제까지 그녀의 집에 술수에 말려들지 않는 연하의 남편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 젠킨이 애독하는 발레리우스와 테오프라스토스는 그녀를 몹시 화나게 했답니다. 발레리우스와 테오프라스토스는 초서시대에 유행하던 반여성주의적인 세계의 글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직자의 독신을 주장하려고 쓰여진 것으로 첫째 글은 발레리우스가 철학자 루피누스에게 결혼하지 말 것을 충고하는 편지, 둘째 글은 결혼에 관한 테오프라스토스의 황금률, 셋째 글은 성 히에로니무스의 요비니아누스를 공박하는 편지입니다. 젠킨이 아주 즐겨 읽던 책이 한 권 있었어요. 밤낮으로 읽고 있던 책은 바로 발레리우스와 테오프라스토스였어요. 그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항상 큰 소리로 웃곤 했어요. 그 책에는 로마의 지식인이며 추기경이었던 성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쓴 요비니아누스를 공박하는 편지가 실려 있었어요. 이 책 말고도 테르툴리아누스, 크리시포스, 트로돌라와 파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았던 수녀원장 엘루이즈의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우아와 오비디우스의 연애론을 비롯한 많은 책들이 모두 한 권으로 장정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일이 끝나고 시간만 있으면 밤이건 낮이건 이 책에 등장하는 못된 여자들의 이야기를 읽는데 전념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성경에 나오는 착한 여자들보다는 못된 여자들의 전기나 전설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요. 사실 학생이 여자에 관해 좋게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성녀들의 삶에 관해 말할 때는 예외였지만 그 밖의 여자들 이야기라면 기를 쓰고 욕을 하는 게 버릇이거든요. 그것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죽이는 장면을 그린 그림을 보여준 사람에게 사자가 누가 이 그림을 그렸느냐고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사람이 사자를 죽이는 장면을 그린 그림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사자와 사람 이야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만일 여자들도 수도원에 처박힌 학자들처럼 수많은 이야기를 썼다면 아마 아담의 아들들이 행한 좋은 일보다도 남자들의 갖가지 악행을 더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공부하는 남자들은 수성인 메르쿠리우스의 아들들이며 우리 여자들은 금성인 베누스의 딸들이에요. 두 사람이 하는 일은 정반대예요. 메르쿠리우스는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지만
베누스는 활락과 방종과 사치를 좋아하거든요. 점성학적으로 볼 때 양쪽의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떨어지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에 있을 때면 메르쿠리우스는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베누스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답니다. 하지만 베누스가 떨어지면 메르쿠리우스가 올라가지요. 따라서 박식한 화자가 여자를 칭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랍니다. 그런 사람이 늙어서 1년이 다가도록 사랑 한번 변변히 못하게 되면 책상 앞에 앉아서 여자랑 결혼 서약을 지킬 수 없다느니 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어느 날 그녀가 그 책의 한 페이지를 찢어버리자 남편은 부인을 때려 한쪽 귀를 멀게 만드는데 그 사건으로 심한 죄의식을 느낀 젠키는 그 이후 복종적인 남편이 되고 비로소 둘은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남편 젠키는 난로 옆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는 내게 이브의 이야기를 읽어주었어요. 사악한 이브는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는 고귀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것이 바로 여자가 인류를 망친 장본인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계속해서 삼손이 어떻게 그의 머리카락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를 읽어주었어요. 삼손이 잠든 사이 애인이 커다란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랐고 그런 배신 때문에 삼손은 두 눈을 잃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고 나서 헤라클레스가 자기 몸에 불이 붙게 만든 데이아네이라의 이야기를 읽어주었어요. 또 소크라테스가 두 명의 아내에게 받은 고통과 순환도 낱낱이 읽었어요.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의 머리 위에 어떻게 오줌을 쌌는지, 시체처럼 가만히 앉아있던 가엾은 소크라테스가 머리를 닦으며 기껏 한다는 말이 천둥이 먹기도 전에 비가 내리는 구려가 고작이었다는 것까지 읽어주었어요. 또한 크레타의 왕비인 파시파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독부를 음미했어요. 이 여자는 너무나 뻔뻔했고 잔인했어요. 하지만 이 여자의 소름끼치는 음란한 행위와 사악한 욕망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음욕을 채우기 위해 정부와 짜고 남편 아가멤논을 죽여버린 클리타임 네스트라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다는 듯이 읽었어요. 그런 다음에 암피아라우스가 테바이에서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지도 들려주었어요. 내 남편은 암피아라우스의 아내인 에리필레가 금 브로치를 갖고 싶은 욕심으로 그리스인들에게 자기 남편이 숨어있는 곳을 발설하여 테바이에서 살해되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또한 남편을 죽인 리비아와 루실리아에 관해서도 말해주었어요. 한 여자는 사랑 때문에, 다른 여자는 증오 때문에 남편을 죽였다고 말했어요. 리비아는 어느 날 밤 남편을 증오한 나머지 독을 먹여 죽였어요. 반면 루실리아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가 그녀만을 사랑하도록 사랑의 묘약을 주었는데 약효가 너무 세었기에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에 남편은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그래서 내 남편은 이래저래 남편들은 나쁜 아내의 희생양이 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답니다. 계속해서 남편은 라티미우스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는 친구 아리우스에게 자기 정원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새 아내가 질투를 이기지 못해 모두 목을 매달았다면서 투덜거렸어요. 그러자 아리우스가 말했어요. 친구여, 내 정원에 심을 테니 저 멋진 나무를 내게 주게나. 최근에 아내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그는 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침대에서 남편들을 죽였으며 시체가 밤새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안 어떻게 정부들이 그 여자들과 사랑을 나누었는지 읽어주었어요. 또한 남편들이 잠자는 동안 그들의 머리에 못을 박아 죽였다는 아내들 이야기도 들려주었고 술에 독을 타서 죽인 여자들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우리 남편은 큼직스럽고 엄청난 이야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늘어놓았어요. 이것 말고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풀이나 약초의 숫자보다 더 많은 속담을 알고 있었어요. 바가지 긁는 여편네와 사느니 차라리 사자나 용과 함께 사는 편이 낫다. 시끄러운 여자와 한 집에서 사느니 다락방 한 구석에서 사는 편이 낫다. 이런 여자는 사악하고 심술궂기 때문에 남편이 좋아하는 것은 항상 싫어한다. 여자는 치마를 벗으면 부끄러움도 떨쳐버린다는 속담도 그가 해준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답니다. 정숙하지 않은 미녀는 돼지 코에 걸린 금 코걸이와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아팠는지 여러분들은 짐작하실 수 있나요? 어쨌든 남편이 그 빌어먹을 책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밤새도록 읽을 낌새를 챈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읽고 있던 페이지를 찢어버렸어요. 모두 세 장을 찢었죠. 그러자 남편은 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그 바람에 나는 뒤로 벌렁 넘어져 난로와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는 마치 성난 야생동물처럼 펄쩍펄쩍 뛰더니 내 머리를 세게 때렸고 나는 죽은 듯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쓰러진 채 꼼짝하지 않자 남편은 무척 겁을 내더군요. 아마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면 그 위인은 도망치고 말았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빌어먹을 도둑놈아, 넌 날 죽이려고 했어. 내 땅을 혼자 차지하려고 날 죽이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키스는 한번 해주지. 그러자 그는 가까이 다가와서 얌전하게 꿇어앉더니 말했어요. 앨리스,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다시는 때리지 않을게. 하지만 날 이렇게 만든 것은 당신이야. 용서해줘. 하지만 난 그의 뺨을 후려치며 말했어요. 이 도둑놈아, 복수를 하고 나니 이제 속이 좀 시원하군. 더 이상 한마디도 못하겠어. 난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세상을 바라보고 배워나가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직접 경험에 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씩 배워나가는 방법으로 유용한 방법이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간접 경험인데 책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배워나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경, 신학자, 학자, 저술을 통한 방법으로 세상을 배워나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튼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 중에 바스 여장부가 선택하는 방법은 첫 번째인 경험에 의한 방법이라는데 프롤로그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잡소리는 그만하고 이야기나 시작하라고 합니다. 바스의 여장부 이야기. 그리튼 사람들이 높이 추앙하던 아더왕이 다스리던 옛날 아더왕의 궁전에는 젊고 혈기 넘치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넘치는 혈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말을 타고 강가를 지나던 중에 자신의 옆을 혼자 지나가던 처녀를 보고 겁탈을 해버리게 됩니다. 당시 이 행위는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는데 아더왕에게까지 탄원이 올라가서 기사는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당시 법은 이런 겁탈은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이 기사는 왕비와 다른 여인들이 왕에게 간청해서 목숨의 결정권이 왕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왕비는 너그러움을 베풀어 기사에게 1년간의 시간을 줄 테니 자신의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가져온다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비는 그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은 바로 진정으로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였답니다. 기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답을 구하지만 허탕만 치는데 그렇게 어느덧 1년이 가까워지자 점점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부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했어요. 뜬겁게 노는 것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고 화려한 옷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의 쾌락과 남편을 여의고 여러 번 시집가는 것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달콤한 말로 비위를 맞춰주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솔직히 인정하자면 이 말은 진실에 가까워요. 남자가 여자를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추어올리는 것이거든요. 여자에게 꾸준히 관심을 갖고 달콤한 말로 유혹해보세요. 결국 여자들은 그들의 덫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녀는 여자들은 무슨 일이든 비밀로 간직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면서 미다스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비디우스는 변신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는 미다스가 긴 머리 밑에 날이 갈수록 커지는 두 개의 당나귀 귀를 숨기고 있었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는 이 흉한 귀를 아무도 보지 못하게 감추느라고 애를 썼어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지 그의 아내뿐이었지요. 미다스는 아내를 끔찍이 사랑했고 굳게 믿었어요. 그는 아내에게 자기의 이런 비밀을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어요.
아내는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그런 나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며 남편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또 맹세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치욕은 동시에 자기의 치욕이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이런 엄청난 비밀을 너무 오래 가슴에 묻어두었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귀가 자기 가슴 속에서 자라나 고통을 참지 못할 정도까지 커질 것만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던 거지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던 연못으로 달려갔지요. 그곳까지 달려가는 동안에도 그녀의 가슴은 말하고 싶은 열망에 불타고 있었어요. 연못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진흙탕 속에서 입을 벙글거리는 왜가리처럼 입을 물에 갖다 대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연못아, 지금 내가 털어놓는 비밀은 아무에게도 얘기해서는 안 된단다. 이건 너한테만 이야기해주는 건데 우리 남편의 귀는 당나귀 귀란다. 아, 이제 속이 후련하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여자들이 어떠한 비밀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잠시 입을 다물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비밀을 털어놓고 말지요. 하지만 이때 우연인지 필연인지 기사는 추하게 생긴 늙은 노파를 만나는데 노파는 기사에게 자신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기사에게 알려주는 대신에 기사가 목숨을 부지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기사는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뭔들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럼 이 손을 잡고 내가 요구하는 것 중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들어주겠다고 맹세하세요. 그러면 밤이 되기 전에 그 답이 무엇인지 말해주지요. 이 말을 듣자 기사가 말했어요. 좋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확신할 건데 당신은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왕비님께서도 나와 똑같이 말할 거예요. 두건을 썼건 수건을 둘렀건 아무리 거만한 귀부인이라도 감히 내가 가르쳐주는 답이 틀렸다고 부정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길을 떠나도록 해요. 그렇게 약속한 1년의 시간이 흐르고 기사는 노파와 함께 궁궐로 다시 돌아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왕비에게 답을 들려주게 됩니다. 기사는 숨을 죽인 청중에게 이 세상에서 여자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죽어가는 사람처럼 작은 목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낭낭한 목소리로 말이지요. 왕비마마와 귀부인 여러분들, 여자들이 너나 없이 원하는 것은 남편뿐만 아니라 정부들과의 잠자리에서 주도권을 쥐고 그들 위해 군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제가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왕비마마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제 목숨은 마마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사의 대답에 대해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했고 기사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때 기사에게 답을 알려준 노파가 기사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청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바로 기사와 결혼을 하는 것이라서 기사는 당연히 당황스러웠고 당연히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미 약속을 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노파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느님 우리 두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나는 늙고 추하며 돈도 없는 여자예요. 하지만 땅에 묻혀 있거나 땅 위에 있는 금이나 보석을 모두 준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당신의 아내이자 애인이 되는 것뿐이에요. 기사는 소리쳤습니다. 내 애인이라고요? 당신은 지금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 당신처럼 천한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고 마침내 기사는 노파와 결혼을 해야 했으며 노파와 침실에 함께 들게 되었지만 다음 날 하루 종일 올빼미처럼 집안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당연히 결혼 생활은 순탄할 리가 없었으며 둘 사이 말다툼이 벌어지는데 노파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말해주면 최선을 다해서 고치겠다고 합니다. 고친다고? 맙소사, 이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이오. 당신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추물이며 늙었고 출신도 천하단 말이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몸을 뒹구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소. 내 가슴은 지금 터져버릴 것만 같단 말이오. 그녀가 물었어요.
그래서 이토록 슬퍼하는 건가요? 물론이요. 당연한 일 아니오. 이에 노파는 사흘만 자기를 잘 대해주면서 시간을 주면 그동안에 고치겠다고 말하고 기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줄 테니 하나를 선택하라는 제안을 합니다. 노파는 신분이나 부와 상관없는 성품의 고귀함을 길게 설명하고 늙고 추하지만 순종적인 아내와 젊고 예쁘지만 지배적인 아내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데 이에 기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의 부인, 나의 애인, 그리고 소중한 부인이여. 나는 당신의 현명한 지배에 나 자신을 맡기겠소.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당신 스스로 선택하시오. 그러면 당신과 나에게 역시 대단히 명예로운 일이 될 것이오.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소.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나는 만족하오. 그녀가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다스릴 수 있으니 난 당신을 지배할 권리를 얻은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을 듣자 기사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소. 그녀가 다시 말을 했어요. 그럼 내게 키스해줘요.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도록 해요.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하는데 난 두 여자가 되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아름답고 착한 아내가 되겠어요. 하느님, 이 세상이 생긴 이래 남편에게 가장 충실하고 착한 아내가 되지 못한다면 나를 미쳐 죽게 하소서. 그리고 내일 아침 내가 동서양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되지 못한다면 나를 살리든지 죽이는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커튼을 걷고 내 얼굴을 보세요. 기사가 아내를 바라본 순간 그녀는 젊고 예쁜 여인으로 변해 평생 기사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었고 그렇게 길고 길었던 바스 여장부의 이야기는 그녀가 이렇게 말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님, 우리 여자들에게 말 잘 듣고 젊음이 넘치며 잠자리에서는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남편을 보내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는 남편들보다 더 오래 살게 해주셔서 다시 시집을 갈 수 있게 해주소서. 또한 청컨대 아내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는 남자들을 일찍 죽게 해주시고 늙고 성질나고 구두쇠 같은 추한 늙은이들에게는 죽을 병을 내려주소서. 켄터베리 이야기 여섯 번째 탁발 수사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